어머머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제 갑자기 남자 그러니까 잠깐 10명 중에 5명이면 저도 들어갈 수 있다.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. 그러니까요. 뭐 어머님께서도 예, 10명 중 8분이 골감구소증 혹은 골다공증이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8분께서도 깜짝 놀라셨는데 그렇죠. 안심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뼈의 경고 더 보시면 정말 놀라실 텐데요. 두 번째는 이겁니다.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5명 중 몇 명이 사망에 이른다고 해요. 자, 바로 보시면 5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. 20%란 얘기잖아요. 네. 네, 우리나라 최근 통계에 따르면요. 고관절 골절을 겪은 남성의 22%, 그다음에 여성의 16%가 1년 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 고관절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성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나지만요. 한번 골절이 일어나면은 남성에서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. 특히나 70대 남성의 경우에는요. 10명 중에 3, 4명에서 사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여성에게 발병률이 더 높지만 남성에게 오는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다.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. 세 번째 경고는 이런 경고입니다. 내가 골다공증인 줄을 몇 퍼센트가 모르거나 방치한다. 모르는 분들이 90%요. 다 모르시는 거예요? 거의 내가 골다공증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잖아요. 네. 네, 우리나라 골다공증 인구는요. 약 9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골다공증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머 세상에. 예, 통계에 따르면요. 한 10명 중에 8명이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에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부분의 골다공증은요. 증상이 없는 침묵의 병이기 때문에 검사의 필요성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근데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게 저희 어머니께서도 혹시나 하고 얼마 전에 검사를 하셨는데 골다공증이 있으셨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내가 골다공증인데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나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오늘 100세 시대 신국민병이죠. 골다공증에 대한 대처법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. 오늘은 전화 상담하실 수 있는데요. 두 대의 상담 전화 마련되어 있습니다. 홍세정 정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가톨릭 의대 내분비내과의 김태우 전공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수고해 주시고요.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. 02368-1171, 1172 두 대 전화 마련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. 문자나 티버스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 속 시원하게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작하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제목이 굉장히 좀 무시무시했죠. 뼈가 텅 비면 건강이 와르르 이런 제목이었는데 사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좀 잘 부러지겠다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거든요. 근데 어떤 분들 보면 그냥 기침만 했는데 재채기만 했는데 뼈가 부러졌다. 맞아요. 그런 얘기 있어요. 이게 진짜 있을 수가 있나요? 일상생활인데. 네 맞습니다. 그 골다공증이라는 건요 뼈의 양과 질이 떨어져서 적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되는 상태를 말합니다. 대부분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뭐 그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관가하기가 쉽습니다. 근데 한번 골절이 발생되면은 그 추가적인 골절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. 통계에 따르면요. 첫 번째 골절 이후에 두 번째 골절이 발생될 위험은 한 3배 가까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골절 이후에 세 번째 골절이 발생될 가능성은 5배, 그 이후에는 9배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런 골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돼서 남은 여성은 평생 몸져 누워 계실 수도 있습니다. 아이고. 아유.